안녕하세요, 카이리입니다. GTA5 스토리 모드에서는 스턴건이라는 굉장히 특이한 무기를 획득할 수 있는데요. 이 스턴건,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스토리 모드에서 스턴건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랜덤 이벤트를 통해서 획득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뭐 비교적 초반부터 획득할 수는 있지만 당연히 캐릭터 단 한 명만 획득할 수 있어서 좀 이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스토리 모드 진행을 통해서 언락하는 방법인데 모든 캐릭터가 다 획득할 수는 있지만 당연히 스토리 모드 중반까지 진행을 해야 되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중에서 먼저 랜덤 이벤트를 통해서 초반부터 획득하는 방법을 살펴보자면요. 초반이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스토리는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미스터 필립스라는 스토리 임무까지는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해당 미스터 필립스 스토리까지 진행을 하셨다면요. 그 이후부터는 게임 내 시간으로 야간에 사막에 위치한 샌디쇼우 비행장 남쪽으로 접근을 하시게 되면 버려진 차량 랜덤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해당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이처럼 미니맵에 갑자기 파란색 점표시와 함께 버려져 있는 BF 서퍼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당 차량 근처에서 차에서 내리게 되면 캐릭터 등 뒤에서 스턴건으로 공격해오는 괴한이 등장을 합니다. 트레버 같은 경우에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특수 스킬을 사용을 하시면은 스턴건 효과에 면역을 가지니까요. 이를 이용해서 괴한을 쓰러뜨리시면은 스턴건을 획득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트레버 필립스가 아니라 다른 캐릭터로 획득하고 싶거나 해당 위치를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요. 해당 랜덤 이벤트를 이용해서 마이클이나 프랭클린으로 스턴건을 획득을 하시려면요. 스토리 모드를 조금 더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친구들의 재결합 임무까지는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라면은 미스터 필립스 임무에서부터 친구들의 재결합 임무까지는 마이클과 프랭클린은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랜덤 이벤트가 발생한 위치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요. 맵 중앙 쪽 근처에 있습니다. 이쪽 사막에 위치한 활주로에서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이 활주로 끝부분, 그러니까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요. 스턴트 비행 타임 트라이얼이라는 마크가 있습니다. 자, 이쪽과 연결되어 있는 이 대각선 끝부분, 이쪽으로 오시면 되고요. 만약 다른 캐릭터로 해당 이벤트를 통해서 스턴건을 먼저 획득을 하셨다면요. 그 이외의 캐릭터로는 획득할 수 없습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차량을 잘못 세울 경우에 이처럼 내리자마자 뭐 도망가거나 다시 탑승할 여유도 없이 바로 스턴건에 기절합니다. 자, 기절하면 다음날 아침에 이처럼 팬티바람으로 철길에서 깨어나니까요. 이런 불상사를 막으시려면 일단 가시기 전에 저장을 하나 잘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또 차량을 어떻게 세우는지에 따라서 괴한은 등장 위치가 조금 바뀝니다. 보통은 캐릭터 등 뒤에서 갑자기 등장을 하니까요. 이걸 이용해서 괴한이 약간 안전거리를 두고 등장하게 하려면 이처럼 차량을 세우시고 빠르게 내렸다 탑승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BF 서버 건너편에서 등장했기 때문에 다시 탑승할 여유가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 탑승하신 상태 그대로 차량으로 밀어서 괴한을 처리하시면은 스턴건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창문을 깨고 총을 쏘시거나 그럴 경우에는 가끔 괴한이 도망가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스턴건을 획득할 수 없고요. 그리고 또 오토바이나 오픈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겠죠. 가급적 지붕이 있는 차량으로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랜덤 이벤트는 단 한 명의 캐릭터만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캐릭터는 그럼 어떻게 획득을 해야 되느냐? 그 이후에 스토리를 조금 더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진행해야 되느냐? 마이너 터뷸런스라는 임무를 진행을 하시고 나면은 이후에 국경 수비대라는 낯선 사람 괴짜 이벤트가 발생을 합니다. 둘 다 트레버 필립스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 임무를 마치신 다음부터는 무기 상점에서, 그러니까 아뮤네이션에서 $100를 내고 스턴건을 구입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뭐 아뮤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처럼 맵에서 권총 모양으로 되어 있는 곳이 아뮤네이션이고요. 만약에 사격장 챌린지를 마치셨다면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또 구입하실 수 있게 되고요. I drive through South Los Santos sometimes just to soak it.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요. 스턴건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뭐 랜덤 이벤트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랜덤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미스터 필립스라는 스토리 임무까지는 진행을 하셔야 되고 그 이후에 샌디쇼우 비행장 남쪽에서 발생을 하는 해당 랜덤 이벤트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캐릭터만 획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스토리 모드를 쭉 진행을 해서 언락을 하시려면은 마이너 터뷸런스라는 트레버의 임무를 진행하시고 그리고 또 역시나 트레버 필립스로 진행하는 낯선 사람 괴짜 이벤트인 국경 수비대 이걸 마치신 다음부터 아뮤네이션에서 구입할 수 있게 언락이 됩니다.
물론 뭐 이렇게 고생하실 필요 없이 트레이너나 무슨 다른 모드 같은 거에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죠. 자, 뭐 지난번에 다른 영상에서도 이런 비슷한 댓글이 달렸었는데 뭐 트레이너 모드 쓰면 간단한데요, 뭐 그럴 필요 없는데요, 이렇게 달렸었는데 뭐 어디까지나 제가 소개하는 내용은 게임 내에서는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한다 이런 거니까요. 자, 그래서 게임 내부 방법만을 이용하실 거면은 이런 방법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카일이었습니다.